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그 뭐랄까 모습이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를 보는 듯한 여기까지 눈밖에 안 보이세요. 눈밖에 안 보여요. 네,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센가 봐요. 밖에가. 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 뭐 주식 이거 계속 갖고 가야 되나요? 손절체나에 보다도 진짜 이거 생존 문제예요. 생존 문제. 이거 저 정말 진작 이번 연휴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예. 해결책이 없어 보이죠. 로또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노래 가사 중에 네. 힘이 들 때 하늘을 바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큰일 나요. 하늘을 보면 더 힘들어요. 요즘. 네. 요즘 아이들 하늘을 갖다가 그림 그리는데 잿빛으로 그린다는 거. 아, 이거 진짜 비극입니다. 아프다. 요즘 네. 하늘색이 그럼 하늘색이 아니겠네요. 하늘색이 아니죠. 시장이라도 좀 좋은 얘기를 좀 들려줘야 될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아니 2월 달까지만 해도 좀 잠잠했던 미국채 쪽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우리는 좀 하노이 쪽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 목요일 날에 정말 네. 그러니까 뭐 단타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도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의 흐름을 봤으면 정말 너무 많이 놀랐었거든요. 예. 갑자기 막 속보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종목이 흔들리고 지수가 움직이고 이런 움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맨 먼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바로 하노이 쪽 얘기입니다. 네. 이걸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같이 함께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집중해서 봤죠. 네. 보고 뭐 계속해서 그 이후 저 뭐 파토난 이후에도 흐름을 보고도 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뭐 채널 K 시청자 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요즘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은 좀 시간이 들더라도 유튜브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네네네. 이런 걸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정보의 창고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선택의 몫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 이후 하노이 회담 이전이나 회담 결렬 이후를 다루는 우리 국내 소위 말하는 뭐 제도권의 언론의 어떤 그 방식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뭐 잘 될 것이라는 복스라는 인터넷 언론 쪽에서 복스. 가장 예. 근데 거기서를 가장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네. 주요 언론사에서 국내에서 많이 받아서 예. 그때도 원본을 가서 봤는데 예. 너무 앞서간다라는 의견도 있어. 그건 싹 다 빠지고. 예, 제가 다 뺏겼어요. 예, 싹 다 빠지고 그 앞에 얘기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예. 복스라는 뭐 글쎄 복스가 요즘 아니고 복스. V-O-X. 복스 말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켜놓고 본다는 FOX 복스 복스 말고 VOX라고 복스라고 또 있거든요. 요즘 예. 있다고 하는데 네. 친민주당 매체로 알고 있고요. 뭐 특종이 나오려면 그런 매체에서 나올 게 아니죠. 그리고 국내는 뭐 뻔합니다. 한 군데에서 제일 큰 통신사에서 뺏겨 쓰면은 뺏겨 쓴다기보다는 번역해서 올리면은 받으면 줄줄이 다 가죠. 줄줄이 뭐 다 똑같은 기사가 올라오는 거죠. 똑같이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그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어떤 한반도 정세 이런 부분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낭만적인 관점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생존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고 여기는 정말 온갖 그 협잡과 뭐 뒤통수 때리기 그리고 복잡하다는 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로서는 제일 그 소위 말하는 복스 같은 매체에서 얘기했던 뭐 아니면 국내 언론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표명했던 국내 정치적으로 좀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얼렁뚱땅 대충 합의하지 않을까 그런 속셈 라기보다는 예. 그런 상황은 겪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좋다. 미국이 그래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아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례인지 로널드 레이건 예. 미국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뭐 존경받는 대통령 항상 이렇게 상위권에 돌아가는 이 레이건 대통령과 이 인물 오랜만이죠. 머리에 한반도 지도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점이 있는 고르바초프
이게 세 번째 만남에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소위 말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박차고 나왔다 회담장을 이렇게 해서 87년 INF 중거리 핵전력조약 서명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냉전이 끝났던 그런 상황이죠. 자,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 되고 싶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닉슨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네. 닉슨 대통령이 이 TV 화면은 71년 8월에 소위 말하는 금태환 정지 닉슨 쇼크 당시의 그 자료 화면입니다. 네네. 이제 달러하고 금하고의 연관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그리고 이때 이제 확대 회담 때 재밌죠. 이쪽은 쭉 앉아 있건데 통역 포함해서 4명이 앉아 5명이 앉아 있고 이쪽은 4명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볼턴이죠. 네. 볼턴 외교안보 국가안보 보좌관 맞은편에는 북한의 파트너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었고 이거는 지난 2일날 토요일날 또 무슨 뭐 보수 정치 단체가 가지고 성조기 끌어안고 원맨쇼 하던 그 모습이다 하면서 네. 나왔죠. 사랑도 잘 빠져요. 김정은이하고도 사랑 빠지더니 뭐 이번에 성조기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런 식이고 옆에 사진은 지금 뭐 다시 한 번 더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의원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금태한 정지 이걸 갖고 온 거는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그겁니다. 꼭 탄핵보다도 우리는 닉슨 하면 워터게이트로 인한 탄핵도 네. 떠올리면서 제2의 닉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워터게이트 관련한 이미지보다는 닉슨 대통령의 저 달러하고 금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싹둑 잘랐던 저 장면을 가져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내년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또 한 4, 5년 후에는 그 꼴 보지 싶어요.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뭐 동전 하나 백금으로 만들었던 구리로 만들었던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던 뭐로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전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1 다음에 아니면 숫자 다음에 공을 갖다가 수십 개를 붙여놓고 이걸로 다 국가 채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양바이다 하는 측면에서 뭐든지 다 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시면 네. 네. 아니면 뭐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서 미국한테 우리는 당신 내 나라의 채권자야라고 땅땅거리는 나라들이나 그 채권 보유 세력들한테 미국채 뭐 안 갚아라든지 아니면 몰수라든지 뭐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그림 뭐 쭉 약달러를 원한다는 동 그 다음에 관세를 막 때리고 했던 이 닉슨의 전철을 혹시나 밟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거나 그거죠. 뭐 이렇게 해서 뭐 3차 4차가 되었건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북한과 기어이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상황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아직 평양 도착 못한 걸로 아는데 김정은의 속내가 아주 속이 아주 답답할 겁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그 관련한 뉴스를 보니까 건강도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요. 뭐 그런 국면이고 지금 이제 다른 시장 계속 가는 데 비해서 비록 그날 하노이 회담 결렬 때문에 마지막 30분에 급락을 했던 우리 시장이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이틀 동안 다른 나라 시장들 올라간 것에 비하면 우리 여전히 부진하죠. 예. 지금 천 개 넘는 종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2,100포인트를 갖다가 2,200 갖다가 지금 네. 쉽게 못 올라서는 뭐 그런 정도 시장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 결렬이 됐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좀 조심스러운 이슈이기도 하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진영 논리 아니면 어떤 가치관 등등에 따라 가지고 막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들 생각이 있으시고 할 텐데 이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하노이에서 계속했던 말 서두를 것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마 이제 시장도 포인트는 서두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대감을 눈높이를 낮추고 봐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익과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좀 순수하게 네.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가보시죠. 하죠.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2월에 글로벌 증시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그러면 그 부분과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3월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2월 말 들어서서의 흐름을 보니까 좀 주춤주춤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지금 흐름을 좀 바라보십니까?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시간 네. 시간상 그냥 쭉 준비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중간에 제가 또 네. 질문 드릴 거 있으면 네, 좋습니다. 네. S&P 500 계속해서 50일선, 200일선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랠리가 얼마나 대단한 랠리였는가 참 놀랍죠. 일단 일간 차트로 보시기에 12월 26일부터 시작한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시작한 이 랠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짜리 20% 빠지면 8만원. 8만원. 8만원에서 20% 다시 올라가도 10만원 안 돼요. 96,000원.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아직까지는 이런 1, 2월에 걸친 엄청난 랠리를 보고도 약간 다들 지금 신이 나지는 않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이제 일간 차트상으로 지금 좀 무거워졌고요. 자,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 같은 거는 2016년 2월 11일 그 2016년 2월 11일 이후 랠리에 대해서 절반 수준에서 딱 지지하고 돌았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위클리 차트상에 MACD 오실레이터 고점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었죠. 자, 저점으로 이만큼 아래쪽으로 이만큼 내려가는 것도 드물었으니까 작년 10월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의 급락이 얼마나 아팠는지도 느낌상 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이제 이 선에 걸리는 거죠. 이 선. 2016년 2월 이후에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이 선이 이제 현재로서는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일목균형표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한 달 정도는 더 옆으로 기면서 조금씩 고점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구름대에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궁금해지는 레벨까지 와 있죠. 여기까지만 미국 정도 뭐 더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 중국 상하이 지수 오늘 3000 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전인대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양회도, 예. 네. 네.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네. 네. 자, 작년부터 해서 이 전체 내려왔던 거 지금 절반까지는 와서 3000은 올라섰고, 그렇다면은 이게 하단부터 조정 차원이라 하더라도 3140 아직도 조금 더 여유가 있겠네. 최근 들어서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일간 차트상으로는 좀 무겁긴 합니다만 이 그림도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위에는 상하이 지수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가운데는 신용거래 잔액이에요. 푸트단이죠. 네, 계속 올라가네요. 예. 요즘 이제 뭐 중국에서는 저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주식자금 10배까지 빌려드립니다. 1000만 원 갖고 계세요? 그러면 뭐 1억도 빌려드립니다. 월 일부 올입니다. 일부 올이요? 월 1.5%. 그러면 연 18%. 네. 그래도 뭐 지금 늘어나고 그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간 18% 이상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네. 그것도 당신 돈에 10배나 빌려주는데. 자, 이 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뭐 좋죠.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지금 비중 확대된다니까 네. 외국 돈 좀 들어올 것 같지. 네, 네. 전인대에서 어쨌거나 뭐 경기 부양책 내놓을 것 같지. 뭐 중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관세 안 때리겠다고 했으니까 미국도 뭔가 화답해 주겠지. 말하라고 해서 이달 중에 어쨌거나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또 훈훈하게 뭐 하나 하겠지. 이런 것들이 돼서 하는데 자 보시죠. 과거 그림입니다. 2014, 2015 이때도 이 오렌지 색깔이 그거예요. 아, 오렌지 색깔보다도 이 핑크빛이 네. 상하이 지수입니다. 네. 그것과 거의 붙어다니는 게 지금 신용거래 잔액이에요. 네. 확실히 개인 거래가 많군요. 한 90%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느낌은 뭐죠? 간단한 얘기예요. 옛날에 그 누구입니까? 네. 그
개그 콘서트에서 뭐 우리 연변에서는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연변도 아닌 중국 대륙에서 13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저 그림을 보면서 아까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얘들 또 대차게 한번 하다가 대차게 한번 부러지겠구나. 일단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르고 시원하게 빠질 것 같다는. 네. 여기다가 예. 뭐 온갖 뭐 해외에 난다 긴다는 헤지펀드들이나 무슨 뭐 기관들 할 것까지 중국이 그래도 유망해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뭐 못 먹어도 보죠 뭐. 예. 맞아요. 먹을 스탠드도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보고 지금 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뭐 적어도 이 정도의 기울긴 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의 네. 기울기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포인트는 하나가 나오네요. 그러니 네. 뭐 저 그 겁내다가는 늘 못 먹는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남들 같이 갈 때는 뭐 같이 가는 거죠. 네. 제가 이쁘다 하면은 내 눈에 안 이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 드라마 생각이 나는데 그 중국 쪽에서 수익을 10% 잡는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하냐고 적어도 30% 4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지 중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냐고 다시 그러면 저 연 18% 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때로 다시 원한 건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에서는 가장 유망해 보이는 게 소장님도 중국 쪽인 것 같다. 유망해서가 아니고 다 그쪽으로 유망해 보인다. 보여서가 아니고 네. 어디 뭐 경기 좋아서 주가 올라갑니까? 실적 좋아서 주가 올라가니까 그거하고는 예. 상관없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겪지만 네. 저쪽이 좋다고 다들 몰려가니까 내 혼자 아무리 장부 튼튼하고 돈 잘 벌고 사장부터 종업원까지 모두가 건실한 회사 투자를 했는데 다들 관심 안 가주시면 그런 종목 네. 수두룩해요. 우리 국내에도 그래요. 꼼짝도 안 하는 종목들 그렇죠. 네. 테마주 뭐 경협주가 됐건 정치 테마주가 됐건 그럼 뭐가 있다고 그게 날라갑니까? 난 그 우르르 몰려가니까. 오늘 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 네, 고류구나. 남들 중국에. 몰려가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남들 몰려갈 때 같이 가자. 네. 그러면 우리 증시는? 그러나 우리 증시는 네. 이 상황이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량한 기업들 좋은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네. 안 몰리는? 네. 이렇게 증권 관련한 그런 매체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이제 뭐 아이디를 가지고 올리는 걸 중에 보면 참 눈이 촉촉해질 만한 글들 많습니다. 뭐 어떤 종목을 갖다 계속 추천하고 뭐 그 기업이 왜 좋은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그 양반은 뭐 한 1, 2년째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차트들도 보면 1, 2년째 옆으로 끼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답답하죠. 답답하죠. 네. 우리 코스피는 현재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섰나를 갖다 지금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올라섰다 할라 했더니 하노이 때문에 훅 밀려왔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이 상황이죠. 뭐 딴 거보다 지난 작년 10월 3일 4일 즉 제롬 파월이 시장을 딱 부러뜨렸던 네. 그거는 그동안 계속 살펴왔던 그렇죠. 내용이고 뭐 중립금리 한참 못 미쳤어 그 얘기 이후로 빠졌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은 그때 이후 작년 4분기 이후 낙폭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는 얼만큼 왔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죠? 거래도 막 터지면서 얼만큼 왔다 생각하는 털고 있고 아직 더 갈 거야라는 세력은 사고 있고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제 그런 국면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의 인사이트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안금호 편집장이 이렇게 올렸는데 자, 이 그림은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 스트랭글, 숏 스트랭글인데? 갇혀버렸네. 네, 숏 스트랭글인데. 자, 이 얘기는 저 외곽에게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도 팔고 옵션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챙겨 먹잖아요. 네네. 옵션 파는 세력들 이렇게요. 초록색 부분 프리미엄을 일단 챙깁니다만 옵션을 콜도 팔고 풋도 팔았으니까 주가가 너무 오르든지 주가가 너무 빠지든지 하면은 손실은 무한정 커질 그렇죠. 수 있는 게 이 네. 스트랭글 숏이죠. 돈 많이 드는 전략이 돈 많이 드는 전략이죠. 네. 그리고 저 뭡니까 저 이른바 저 증거금도 굉장히 필요해서 네. 저거 개인이 저거 하려면 진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린스펀 이후로 그린스펀 풋, 옐런 풋, 파월 풋의 의미가 뭐죠? 연준이 시장에다가 풋을 갖다가 팔았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즉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으로부터 풋옵션을 하나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확 빠져도 풋옵션을 사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하고 든든한 것처럼 해치가 된 것처럼 그래 풋옵션을 팔아줬으니까 즉 그 얘기는 빠질만 하면은 그런데 다시 풋옵션도 팔았지만 콜옵션도 판 거예요. 연준은 작년 10월 달에 그러면 파월이 위해서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중립금리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하는 얘기는 너무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러져요 버블 와요 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갖다 주저앉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콜도 팔고 풋도 판 연준의 입장은 뭐죠? 장이 작년 12월처럼 너무 빠지면 또 우리는 또 나선다. 네. 갑자기 무슨 뭐 양적 기축도 뭐 됐고요. 금리 인내심 가질게요. 이렇게 할 거고 또 만약에 이러다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 끝은 우리가 수차게 겪어봤으니까 그것도 연준은 원치 않는다.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호황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가는 것도 맞고 너무 빠지는 것도 맞겠다 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에서도까지 힘 있는 큰 손들은 포지션을 갖다가 저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 저 너무 멀리도 국채 수익률이 무슨 뭐 3%를 3.2를 넘고 3.5를 넘는 그쪽도 아니고 2%, 2.5, 2.2 저 밑도 아니고 요 근처일 거야. 주식도 요 정도 요렇게 지금 포지션이 이제 살짝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작년 저점, 최근 봤던 고점 이 안에서 이렇게 좀 갇혀들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아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결국 위로는 올 만큼 왔고 갇히게 되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폭도 크지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는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시장에서 보게 되면.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자꾸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예. 약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많이 올라서? 아니면 아니요. 다른 모멘텀이 없어서? 우리가 잘난 게 없으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 왜 월간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네. 왜 월간 차트상으로 금융위기 이후 쭉 추세선을 갖다가 다 거기서 멈추었는데 우리는 깨고 내려왔어요. 우리만. 그거는 아무리 탐욕, 아무리 기대감 뭐 이런 걸 움직이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프라이싱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 증시가 뭔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언더퍼폼 내지는 좀 저평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 실적 측면에서나 네. 기업의 앞으로 성장성에서나 향후 전망에서나 그리고 경제 정책 측면에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예, 들어 눈으로 보시면 확인해요. 남들은 네. 다 작년 12월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추세선 쯤 오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는 깨고 내려갔었죠. 네. 다시 한번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네. 짧게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유가 전망은 가장 잘하시는 듯하다. 유가. 네, 그래가지고 예. 유가 한 번만 질문 부탁드리라고. 짧게 뭐 지금 시간. 저는 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네, 1, 2분 정도만 아주 꼼꼼한 우리 명석 앵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 다음 주에 차트까지도 준비해와서 한 번 더 점검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유가도 여기서 더 가자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쇼트 트랭글 모든 시장에 다 적용이 가능한 컨셉입니다. 아, 증시뿐만 아니라 네. 네. 깔끔하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네.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이 또한 소장님의 숙제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